이번 시간은 또 중요한 시간이에요. 네. 아까 전에 이제 경기를 보다가 이렇게 있었어요. 내 공보다 직선, 네. 직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어렵죠. 네. 그리고 이렇게 있어도 걸쳐 있어도 어려워요. 근데 공 한 개만 딱 올라가 있으면 쉬워요. 네. 왜 쉬운 걸까요, 이게? 길어지니까. 자동으로 길어지니까, 네. 맞죠? 근데 아까 전은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요. 네. 그것도 자동으로 길어지는 각이에요. 네. 결국에는 두께가 미스가 난 거예요. 네, 맞죠? 조금. 두꺼웠어요. 물론 아주 얇게 쳐서 저 코너까지 보내서 이렇게 돌렸을 때는 득점이 가능해요. 그 방법이 있지만 이 공은 우리가 되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. 왜냐하면 조금만 두껍게 맞춰도 얘는 없는 공이 되는 거예요. 네. 맞죠?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여기서는 우리가 3팁 맥시멈이 아닌 1팁 선상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오히려 회전을 무회전으로 빼는 게 아니고 회전은 자연회전으로 먹게 만들 때 회전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. 두께를 너무 얇지 않은 두께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밀었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공이 그냥 자동으로 길어지죠. 네. 회전을 네. 좀 줄이고 치면은 가늠하기가 네. 네. 너무 어려워요. 맞아요.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맞고 투쿠션에서 솟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회전을 먹게 쳐야 돼요. 그러면 회전을 너무 줄이면 그런 현상이 안 생겨요. 네. 그러니까 회전을 뭐 무회전으로 딱 출발시켰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계속 자연회전을 먹고 가요. 맞죠? 네, 네. 그게 왜 그럴까요? 쿠션을 맞으면 맞을수록 아니면 공이 부딪히면서 회전력이 조금씩 증가를 해요. 그래서 결국엔 자연회전의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. 네. 포인트가 회전을 안 주면 안 돼요. 네. 회전을 아주 조금 준 상태에서 원팁 정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원투에서는 작용을 안 하고 3, 4부터는 회전이 작용하게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. 와,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회전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. 자, 한번 쳐볼게요. 회전력을 최소화시키고 원팁 정도에서 이제부터 자연회전이에요. 이렇게 치는 게 쉬울까요? 아니면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게 쉬워요? 이렇게 치는 게 훨씬 쉽죠? 훨씬 쉽죠. 왜냐하면 내가 두께를 쓸 수 있기 때문에. 네. 물론 어떻게든 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쿼트의 역량이나 뭐 그러니까 디플렉션 역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두께를 컨트롤할 수 있냐. 네. 이게 핵심이에요.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.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빨간 공이 좀 더 저쪽으로 갔어요. 네네. 그럼 이거는 회전을 다 주고 쳐도 무난한 공이죠. 네. 왜냐면 꺾여도 상관이 없으니까.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. 이럴 때가. 네. 회전을 다 주고 치려니 얘는 조금만 두꺼우면 이건 짧아지는 거예요. 네. 진아 씨가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. 여기서 아 나는 이 공은 회전을 빼고 칠 거야. 그리고 이 공은 회전을 다 주고 칠 거야. 저 이 공은 당연히 회전 다 주고 쳐야 되죠. 다 주고 그냥 네. 얇게만 치면 되는 거예요. 회전을 맥시멈 살려서 그렇죠. 이렇게 쳐도 무방하다. 근데 더 위험하죠, 사실. 네. 짧아져요. 네, 위험하죠. 이 회전을 다 주고 싶으면 네. 정말 내가 두께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. 여기서 맥시멈 두께에서 타격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. 타격 없이. 그래야지만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. 그 저하고 이제 진아 씨랑 친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임팩트 순간에 나는 힘이 빠져 있고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분리각이 커지는 거예요. 네.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이제 배워가죠. 회전을 원팁 선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원투에서는 솟아오르고 쓰리부터는 자연회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. 그런 회전의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.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한 번만 더.
조금 더 힘있게 칠까요? 맞았어요. 맞았어요? 네, 맞을 뻔했어요. 아. 자, 성공하고 마무리. 어, 됐다. 나이스. 네,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야, 이제 또 하나 해결한 거죠? 네. 어, 이제 연습하면 되겠죠? 네. 1, 2에서는 회전력을 작용을 최소화시키고 3부터는 자연회전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로크를 정리를 하면 돼요. 회전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네. 왜냐면 그 잘 치는 선수들 보면은 거의 회전을 안 주고 치더라고요. 네. 모든 공을. 그런데 회전이 다 먹죠. 네. 맥시멈을 네. 주는 공이 거의 없더라고요. 네네. 다 1팁에서 2팁 이내로 다 쳐요. 그게 다 이유가 있는 네. 거예요. 그만큼 두께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. 제일 약했던 부분을 바로 캐치하신 것 같아요. 네. 네. 역시. 자, 그럼 오늘 레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